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며칠 남기지 않은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본문 2절에서 성전을 보시면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성전은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수십 년을 걸쳐서 지어지고 있었어요. 크기도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두 배나 되는 크기였습니다.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성전은 백색 미석으로 각각의 돌을 엇갈려 쌓아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에 파도가 있는 것 같이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러나 성전은 마가복음 11장에서 15절부터의 말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덮여지고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자부심인 신앙의 최고의 자랑인 성전 건물을 철저하게 파괴되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인 제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예언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시기 전에 소중한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는 영원하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교회됨의 중심에 있지 않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물론 교회의 건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만나는 데 유용하고 또 우리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아름다움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됨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백성이 함께 하는 것이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의 건물은 무너지고 훼파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저기 마주 보이는 감람산에 앉으셔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성전, 곧 교회로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내도록 마지막 때에 대해 알려주시고 끝까지 잘 견디도록 몇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본문 7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세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식,
지진과 기근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생소한 징조들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때를 잘 견뎌내도록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탁은 첫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짓 진리에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시잖아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작정을 하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려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부탁은 9절에서 핍박을 받을 때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은 억울하게 고소도 당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벌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 원수처럼 대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어려움을 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신앙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어려움이 오기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대가가 너무도 무섭고 감히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반전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반전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를 휩쓴 고통의 질병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통해 반전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1절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세요.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우리에게 구원을 소망으로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갈 때에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장차 누리게 될 것입니다. Thank you.